국민 반찬 애호박 재배로 달라진 마을이 있습니다. 20여 농가가 똘똘 뭉쳐서 한 해 매출만 100억 원을 올리며 규모를 키웠더니 시장에서의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옥산면의 애호박 공동선별장.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확한 싱싱한 애호박이 도착하자 한 상자에 20개씩 공동 브랜드를 달고 포장됩니다. 이날 하루 출하된 애호박은 7만 4천 개. 가락동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우리는 일개 면에서 30%를 차지하고 또 농가 소득을 그만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까짓 호박 농사 지어 몇 푼이나 벌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26 농가가 65만 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에서 봄, 가을로 1만 6천 톤을 수확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강하죠. 애호박에 관해서는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비결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통한 깐깐한 품질관리와 농가 규모를 키워 시장 장악력을 높인 결과입니다. 농가의 장점을 최대화시켜서 그걸 상품화 만들었고 더불어서 그 상품화 만든 게 결국 농가의 수익으로 창출됐기 때문에 이게 조직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식탁의 단골 메뉴, 국민 반찬 애호박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농민들. 농업도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